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 터보 4륜 RS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0년 3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35,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조사 보증에 BSI 24년 10월까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폰지 보이지 않고요. 다음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 써 없는 상태네요. 앞쪽 5.71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휠 컨디션, 네, 생활기 써 없는 상태고요. 뒤쪽 6.15로 7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네, 살펴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네요.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아두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 써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5,274km 주행했습니다. 차간거리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네,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보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볼게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선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억스 USB-C 가찍도 이용 가능하세요. 앞쪽에는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뒷자리 C타입이랑 네, USB 단자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살펴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다음 도어 쪽 살펴보시면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덕 커버로 극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스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 터보 4륜 RS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 남아 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